저번 시간에는 인사하는 거 배웠습니다. 예, 다양한 인사. 오케이. 그래서 만났을 때 영어 인사와 두 가지 배웠어요. 만났을 때두 가지. 그니까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두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뭘 배웠냐? 아침에 하는 인사, 오후에 하는 인사, 저녁 때 하는 인사, 그리고 잘 자라고 하는 인사 이것들을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llo, Sam. Hello, Sam 해도 되고, Hi, Hi, Sam. Sam 해도 됩니다. Hello, Sam. 오케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떨 때 하는 인사? 만날 때? 만날 때 하는 인사죠. 헬로나 하이를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만났으니까 해도 되고, 오케이, 하이 하고 헬로 정도 쓸수 있죠? 오케이. Hi, An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엔 헤어질 때 인사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 찢어졌네. 그래서 Why, why, Sam? 해도 되고, Why, Sam? 그렇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Goodbye, Sam. Goodbye. 쓸수 있죠? 중간에 줄 거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bye and 해도 되고, bye bye 해도 되고, bye bye and 해도 되고, goodbye 해도 되고요. Bye, An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침에 학교 선생님이 반에서, 만약에 미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면 이렇게 인사하겠죠?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겠죠, 아침에? Good morning. I'm cold. Good morning. 그다음 뭐라고요? Good morning. I'm cold. Okay. 자, morning 어떻게 쓰나요? Morning. M. O. O. G. G. 아, 이제 G 말고 G 앞에 N. G 앞에 N. 쓰기 연습했어요? 쓰기 연습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예, 연습 공책에 쓰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스펠링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귀에는 morning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morning 해줘야 되겠네요. 응? 뭐 M-O-N-G는 뭐 몽슬리입니까? 몽? 몽닝입니까? 몽닝? 응?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반 친구들이 뭐라고요, 소리가? 컥? 그렇게 들려요? Good morning, class. 이러는데요? 오케이. 반을 뭐라 그래요? 클래스라고 그래요. 클래스. 클래스는 어떻게 쓸까요? 예. C-O-O-K. COOK. 이게 클래스입니까? 쿡 같은데, 이건? 클래스는 클래스니까 클래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반 친구들한테 선생님 인사했으니까 선생님한테도 학생들이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Good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거 연습했어요? 자, 지금 쓰기 연습도 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성취도 선생님이 D를 줄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굿모닝 미스 쿡이죠. Good morning, Ms. Cook. 오케이. 아니요, 누구누구 씨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굿모닝 미스 쿡 한글로 봐서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면 뭐라 그랬을까? 예, 미스터 쿡이라고 했겠죠. 미스는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미국 호칭이고, 미스터는 남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이제 아침 아 오후 인사네. 아까 아침 인사했으니까 afternoon 어떻게 쓰면 되나요? AST Okay, morning 틀렸죠? Afternoon 틀리고 있죠? 소리 F 소리가 F. 애프터눈 하니까 애프터 눈 하면 될것 같네. 애프터눈 준호야, 지금 집이 시에 일을 여러 학생들이 했는데 네가 지금 숙이 제일 많이 틀리고 말하기도 제일 많이 틀리고 있어. 선생님이 연습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쓰기 힘든 거 선생님이 연습 공책에 써보라 했습니다. 내가 모닝을 쓸수 있, 아, 그러면 준호한테 선생님이 쓰기 10번씩 숙제를 억지로 낼까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나 이거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쓸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봐야지 할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할까? 선생님이 억지로 숙제를 낼까요? 네가 쓰기 힘들 것 같은 거 알아서 연습할래요? 연습하겠다고요? 다음번 시험은 이거보단 잘 쳐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뭐 나이트도 못 쓰고 있고 모닝도 못 쓰고 있고 굿도 어떨 땐 썼다가 안 썼다가 뭐 이상하네요 시험지가. 응? 그래서 오후 인사는 뭐라고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Good evening. evening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오케이, 잘했는데 소리 안 나는 이도 있죠. 그러니까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안 됩니다. 소리 안 나는 글자들도 있으니까 쓰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인사는 뭐라고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계속해서 잘 자라는 표현은 Good night. night 어떻게 쓰나요? And 그렇죠. 얘도 night라는 소리 나겠죠. 하지만 night란 밤이라는 뜻의 단어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파닉스 B레벨 할때 이거 하나, 이거랑 B의 18호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거 뭐였더라? 이거 high, 이거 tight, 이거 night, 이거 light. 그래서 IGH가 I 소리 난다. 네, GH가 소리 안 난다 이러면서 배웠었습니다. B의 18호에서. 처음 봅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뭐, 쓰기 시험 친 것도 그렇거든요. 이래갖고 D레벨 못 올라가요. C레벨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 연습하세요. 말하기랑. 한글만 보고 말하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공책에 쓰기 힘든 것도 골라서 쓸수 있을 때까지, 자신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